저번에 배틴 나왔을 때도 보니까 약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여기만의 그 본인들만의 이제 그 비밀 언어가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알고 싶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막 줄임말들도 그런 거는 보통 그냥 배성제 돼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너무해. 은하 돼지라고 맞아요. 배텐 밈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아, 미안하진 않으셔도 되고. 무부남? 알면 다친대. 알면 다쳐. 어디서? 오! 졌나봐요! 미쳤나봐! 와, 우리 진짜. DJ! DJ! 어떡해! 와, 저 DJ의 자세가 안 됐어, 지금. 미쳤나봐요. 죄송합니다. 다행히 아직, 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나는 두 번이나 남자. 와. 와, 어떡해. 괜찮아, 자. 톡도 오고 부럽대. 하루 만에 DJ 내려간대. 너무하세요. 네, 공갈 매너 씨가, 공갈 매너 씨 너무 웃기잖아요. 공갈 매너님께서, 네, 새로 입사한 신입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번 제 생일 때 캐리커처를 그려서 엑사이더 선물로 줬는데요. 제가 코가 큰 게 콤플렉스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코를 진짜 주먹만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이 친구 비매너 아닙니까? 말만 선물이고 이거 저 매기는 거 아닌가요? 매기는 거 같은데요? 왜 웃어? 아, 몰라. 어떤 포인트가 너무 재밌었나 봐. 너무 우는데요? 눈물로 우는. 어머 어머. 너무 비매너처럼. 아 너무 비매너셔서 눈물이 나는군요. 진짜 울고 있어요. 어머 어떡해. 아 자꾸 중간에만 앉으면 운대요. 아 저 자리 많이들 웃으면서 울다가 많이 우는 자리구나. 네. 근데 원래 캐리커처가 약간 그 특징을 이렇게 그쵸. 아주 과장해서 저는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캐리커처 안 그려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싫어요. 저도 코 크게 그리실 것 같은데 좀 싫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앉아 있는 대로 앉아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상처받으면 아 그치 속상하잖아. 아니 신비가 너무 오열하고 있어요 지금. 어떡해. 언제 신비 씨도 부탁드려야겠어. 아 너무 웃기다.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비매너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서로의 캐리커처를 그려준다면 어떤 특징을 잡아서 그려주실 건가요? 왜 그래? 아 네. 저희 근데 약간 컨텐츠로 팬분들 드리는 컨텐츠로 맞아 그림 얘 진짜 너무 크게 그는데요? 너와 보여드려 얼른 눈물 한 방울 보여드려 눈물 한 방울 빨리 보여드려. 아니 내가 또 왜 웃었냐면 네. 너 생각났구나 우리 그렸던 거 신입이래. 얘 진짜 아니 신입이야. 신입이구나. 아 신입이 그랬구나. 아이고 정말 언짢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 서로 그려준 적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좀 그렸죠. 그치. 서로 닮은 동물 해가지고. 맞아. 그런 거는 자주 그려. 내가 너 동물 그리고 되게 이상하다고 너. 했지. 그때 기분이 별로셨나요? 비매너 언제 씨 비매너? 조금 비매너도. 아, 그래요? 그냥 두 번 수정 본 거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런 힘내세요. 네. 신발 도둑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개방적이라고요? 네. 막 팬티 입고 다 돌아다니는데요. 여자 남자. 저는 안 돼요. 우리 이게 안 돼요. 물론 저도. 다 각자가 그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몸은 너무 소중해서 안 보여줄래 이쪽이에요. 내 건 내가 이해돼. 내 몸은 너무 소중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지 않아. 뭐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에? 뭐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어. 네. 하지만 왕싱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인지 알죠. 그러니까 가서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정말 내 몸은
내, 난 보물이야. 내 몸은 진짜 최고의 보물이야. 그럼 샤워를 한 2시간 하시겠네요? 아, 1시간만. 아, 1시간. 진짜요? 예, 예. 전 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거의, 예, 전 되게 오래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약간 이게 막 서로 껄끄러운 느낌보다는 내가 조금 내 몸은 조금 아낀다. 너한테 굳이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다 환경이 또 다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나왔잖아요. 에. 그 남매 예능에서. 근데 제가 머리가 길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안 입고 그냥 가릴 수가 있거든요. 절미 씨. 그래서 보시면 제 머리가 절미 진짜 길어요. 씨는 그러면 다시는 배선도 팀에 안 나오고 싶어요. 아니야, 제가 되게 저는 되게 수영복도 비키니도 그냥 앞에서 입고 가족 앞에서 제가 껄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절미 씨. 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머리가 되게 이용하기 편하더라고. 머리가. 네. 좋아요. 왜 그렇게? 머리가 기셔서 부러워요. 이제 밑에까지 더 길어서. 머리. 아니 뭐 하와요 하와? 뭐 아담과 이브. 아담과 뭐 이 아담과 하와요. 제 목판은 그거예요. 아니 뭐하는 거예요? 뭐. 조만간 선악과 먹겠어요. 선악과. 선악까지 안 먹을게요. 아니 저 아니 뭐요? 네. 아니 무슨 네,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차라리 이참에 3만 원권 나왔으면 좋겠다는 답변들도 많았어요. 만 원은 너무 적고 5만 원은 부담이고 3만 원권이 나오면 딱 좋겠다. 와 좋다. 3만 원이 많이 없어요. 거의 뭐 5만 원, 네. 만 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왜 네. 없으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저 초면이요? 네? 초면이에요? 왜 초면이에요? 저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 같은 저거였잖아요. 아, 그쵸. 기억하죠. 왜? 네, 뭐 여러모로 그 정예인의 텐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네. 저희 같은 배텐 고정 게스트 배텐 패밀리잖아요. 네네네. 저에 대해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네. 아, 쌍남자입니다. 네. 모르는 근데 모른다고? 이거를 또 이제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신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절 잘 모르는데 네. 일선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도 절 잘 모릅니다. 네. 그럼 러블리즈는 좀 아세요? 아 러블리즈 알죠. 네, 옛날에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멜론 탑픽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저희 멜론에 나름 되게 길게 있었던 곡이 네. 있는데 네. 정말 하나도 모르시나요? 저희 노래를? 아 제가 노래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약간 좀 못하겠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저희 노래 네. 네, 요건 알죠. 아추 알죠. 아추 아세요? 네, 아추? 아 알죠. 아 다행입니다. 아 그 정도? 네. 자, 그렇게 무명은 아니에요. 미스터츄. 아, 나 알죠. 아, 진짜 몰라서 그렇게, 몰라서 더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무명은 아니에요. 저희 노래, 네. 아츄입니다, 저희 노래는. 네. 네. 아닌데? 그렇네? 아, 이제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 네, 정말 환영하고요. 저는 진짜, 진짜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미스터츄. 네. 저희는 아츄. 아, 죄송합니다. 너는 내 맘 모르지. 그, 맞아요. 잠깐, 지금. 네, 뭐, 잘 모르시는 걸로. 네. 뭐, 집에 가는 길에 아츄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그거 말고 노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어차피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그 아츄는 네. 한번 가는 길에 노래 좋거든요. 한번 좀 들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해도 된대. 아, 말해도 된대요. 네. 예, 예. 네, 나는 솔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레전드 편을 찍었죠. 오, 그래요? 안동편 네. 이렇게 나갔나요? 네, 제가 이제 또 이제 풍경이랑 좀 친한데. 풍경? 김풍경이랑 친한데. 아, 네네네네. 그 방송 끝나면 바로 다음날 카톡 와 있어요. 오. 네. 아, 거기서 레전드 이제, 편인가 봐요. 아, 완전 거의 레전드였죠. 네.
네, 그 안놈에 나온 그게 이제 네, 레전드, 레전드, 완전. 오, 나는 해정, 나는 해정이다. 나는 해정은 뭐죠? 저희 이제 그 해정 작가님이 이제 모쏠이 아닌데 자꾸 네. 요즘 여기 베텐러 분들이 모쏠이다 해서 나는 솔로다가 아니라 나는 해정이다. 네네네네네. 네. 이렇게 아~ 장난치시느라. 네. 아, 또. 아, 이거 또 성장팔씀 읽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네. 아~ 네, 네, 농담이고요. 뭐, 하튼. 네. 네 요런, 요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네. 쌍남자, 오늘 룩은 어떤 스타일이신 거예요? 오늘 쌍남자는 패션에 신경 안 써줘. 이렇게, 그냥 반팔에다가 이렇게 이제. 오. 왜? 아니, 근데 그, 흰 티 입으셔가지고, 네. 여기 나오려나 아. 너무 그, 여기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패치를 붙여야 돼요. 아, 패치. 그게 쌍남자죠. 그니까. 네, 신경 안 쓰는. 아, 너무 섹시해요. 아. 너무 섹시해요. 아, 왜. 네. 그리고 여기 양말도 추운데, 여기 아. 이거 약간 그 무슨 양말이라고 그, 그러죠? 요 변태 양말. 이게 왜 변태 양말이에요? 변태 양말이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네. 발목 양말보다 더 안 보이는 양말 있잖아요. 네. 거신 아. 같은 거. 네. 저는 발에 땀이 많아서 이거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아, 양말 신으면 땀 나시는구나. 네, 땀이 많이 나니까 양말 안 신을 순 없고 네, 또 긴 걸 네. 신으면 이제 너무 덥고 그래갖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합니다. 아, 오늘 근데 룩 너무 멋져요. 흰 티에 청바지 최고의 룩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뭐지? 네. 네. 아, 멋지십니다. 네. 역시 쌍남자는 니플 패치 따위 붙이지 않는다. 아, 저는 네. 남자가 니플 패치 이런 거 왜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플 패치 붙여서 니플 패치가 보일 바에 그냥 네. 나의 그게 네. 보이겠다. 예. 네. 아니, 뭐, 왜 굳이 돈 써가면서 가려야 되죠? 네. 섹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다음 사연 한번 봐볼까 봐요. 아, 네. 네. KCM님의 흑백 사진 듣고 2부에서 다시 할게요. 네. KCM 흑백 사진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계실 땐 통포즈에서 안 보이시다가 딱 일어나서 주머니 손 딱 넣는데 딱 보여가지고 아이고. 네. 다음 주에 패치 붙이고 올 듯 하는데 저는 패치란 걸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리면 한번. 아, 안 합니다. 옛날 붙여는 봤는데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자꾸 이제 간지러워서 끓게 되고. 오. 그래서 아, 이런 걸 왜 하지 그러면서 에이, 그냥 그게 바로 찍고 몸 닦고 몸고 내가 붙이는 스티커는 유일하게 니플 패치 뿐. 갖고 나는 아. 내 몸만 꾸미는 거야. 네. 어. 네. 근데 저는 이제 닦고도 안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다른 곳을 꾸민다. 오늘은 하트 모양, 다른 날은 별 모양 막 이렇게. 아, 괜찮네요. 네. 야, 제가 이것도 이제 추억이 있는 게 제가 한 번씩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나갈 때 그래도 방송 때는 그래도 좀 가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막 네. 작가님들이나 PD님들이 싫어해서 이제 출근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거를 한번 붙여보고 했는데 아니 그 또 여성분들 거는 그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다 해서 그거 붙이셨어요? 꽃 모양? 붙이고 바로 뗐죠. 아 붙였다. 이게 뭔 꽃 모양이냐 하면서 네. 아 저는 꽃 모양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살면서 진정한 몸꾸. 네. 네. 안 맞는 사람이 누구야? 안 맞는 사람이요? 태어나서 진짜 정말 드물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엄청 걱정했던 사람이 있어. 배동재? 성재형. 성재형 처음 만나고 내가 처음 한 달 동안 잘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를 헷갈려 했는데 그게 진짜 오랜만이었거든. 근데 몇 년 해본 결과 나쁘지 않게 잘 맞는 것으로. 나 반대로 얘기하면 성재형한테 물어보고 싶어. 진짜 찰떡같이 잘 맞는다고 느낀 사람 누구 있어?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 모두 안 맞아. 아, 근데 성재형이 그 느낌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고 있거든.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전거리 유지에 그 안전거리 운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성재형은 진짜 예의 바르게 대하는 존댓말을 넘어서면 갑자기 욕을 하잖아.
배성재 조망구 저 하시 금지요. 진짜 저 가만 안 둘 거예요. 배성재 조망구는 뭐야? 아니 그 채팅창에 있는 거 저 마음에 안 드니까요. 뭔지 모르지만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금지요.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이름 다 기억하고요. 존대후 하대죠. 맞아 맞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일 아 죄송해요. 진짜 다시 할게요. 지금 제가 호두 과자 먹어가지고 뭔가 마음이 그 호두 과자에 그 팔려 있나 봐요. 호두 과자 천천히 하셔야 돼.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2월 1일 목요일 준비됐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한 거죠. 네. 9087님 버스 타고 집 가다 한참 졸았어요. 깨고 보니 1시간이나 지났네요.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버스 여행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아이고 너무 슬프네요. 그 여행 잘하세요. 네, 이상 은하의 프리선언입니다. 마지막에 춤이 뭐예요? 아니 아니 이었습니다인데 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에 뭔가 뭐 이상한 춤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해지. 순식간에 지나가죠? 아, 네. 일단 금방 지나가죠. 맞아요. 은하 씨 그 이거 들어가면 또 뭐지? 파란 물을 아, 그니까요. 제가 이거 그 바로 오기 전에 검색해봤는데 그 웹툰 작가 옆에 휘슬 아티스트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휘슬 아티스트는 조금 네. 연구스럽네요. 네. 휘슬러 정도는 되는데 뭐 또 굳이 아티스트라고 되어있어가지고 아티스트까지. 제가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서 정말 궁금했는데 고급지게 먹이는 걸 수도 있어요. 굳이 아티스트를 붙인다는 아니 것이. 아니 그 진짜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 어디 적혀 있어요? 그 나무 위키에. 누가 써놓은 거야? 나무 위키에 적혀 있어요. 그게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수분들 앨범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싱글 내고 막. 아 진짜요? 녹음하고 그러는데. 오. 저 직업 휘슬러. 그럼 아티스트 이렇게. 맞으시네요. 휘슬러라고. 좀 부끄럽네요. 알겠습니다. 아티스트에게 들으니까. 공부되면 네. 한번 보여달라고 들어가서. 네 좋아요. 사연하기 전에.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2부 돌아왔고요. 저는 스페셜 DJ 비비지의 은하고요. 네, 이종범 작가님과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색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종범 작가님을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을 때 네네. 웹툰 작가라는 직업 옆에 휘슬 아티스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휘슬 아티스트 이종범입니다. 좀 부끄럽네요, 조금.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호기심이 일어서 네네. 혹시 제가 그 아티스트님의 네. 휘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그 정도로 올려서 네. 말해주지 못하잖아요. 어, 에코 주세요. 와! 진짜 아티스트신데요? 매니악의 일부를 잠깐. 어? 진짜요? 그건 전혀 몰랐는데. 뭐? 이제 매기는 거예요? 이거! 아 근데 아 지금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디였는지 지금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거 챌린지 했던 딱 그 장면이잖아요. 네, 바로 거기네요. 저는 네. 그냥 되게 멋진 멜로디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내 곡인지는 몰랐지만 네. 멋지다. 그리고 되게 끝처리 그 휘파람의 끝처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휙 나가는 거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아 지금 근데 네.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은 네. 다 매니악의 부분인 걸 아는. 아 그러네요. 저만 몰랐네. 이거 완벽하게 빌드업해서 매기는 곡인데요? 대단하신데요? 아 아닙니다. 야, 굉장한 내공인데요? 우회십니다. 저희 그럼 사연 얼른 소개해봐요.
마무리까지 완벽한데요? 하여튼 매니아 네. 좋아하고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